아따야. 한 4일 정도, 3일 정도만 있으면 해하고 달이 같은 방향에 있는데, 저기 지금 달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저쪽에 좀 있으면, 20분 있으면 해가 뜰 거거든요. 그러면 해하고 달이, 예, 같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건데, 아, 달이 많이 가려졌네요. 내일이면 초생달이 돼가지고, 예, 새벽에 달을 못볼것 같네요. 그래서 해와 달은 또 영원히 또 잠시 이별을 하게 되겠네요. 오늘 24년도, 예, 제 300, 예, 1일째 되는 날입니다. 301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자극하게 이렇게 안개가 내렸어요. 예. 100m 앞도 안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산책을 나왔습니다. 예, 이렇게 또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길을 가고 있으면 함중화 선생님의 히트곡 안개 속에 두 그림자 그게 생각나잖아요.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두 그림자. 아, 여기는 뭐 안개가 아주 예술이죠. 이제 추수가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황금들판은 다 사라졌고, 이제 휑한, 이렇게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. 자, 여기 안개가 내린 추수가 끝난 논밭길을 아침 산책을 잠깐 나왔습니다. 오늘 24년도 제 301일째 되는 날, 24년도 10월 28일, 지금 6시 50분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. 네. 달은 가까이 해에게 갔는데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. 달이. 아, 안개 내렸습니다. 어때요? 다 이제 논밭이 했었는데요. 다 이제 추수했죠? 예, 추수가 했습니다. 예, 아무도 없는 길을, 안개가 자욱히 내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 안개비도 이게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아침에 일찍 이렇게 살짝 가면 후두둑, 후두둑, 예, 안개비가 내리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. 저기 있는 저기 은행나무 같이 생긴 저 나무 세 개가 꼭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저기 보십시오. 여명이 살짝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여명이 보이고 있는데, 이제, 예, 여명이 보이고 있는데, 달이 지금 저쪽에 있는 거죠. 여기서 좀 있으면 해가 떠오르거든요. 달하고 해하고 만나는 건데, 참, 아쉽게도 달이 밝아지는 부분이 적어졌어요. 추생달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밝은 부분이 내일부터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. 아, 멋있다. 오묘하죠?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그림자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돌아서야 하는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. 아주 환상적으로 예쁘죠? 아, 아침 일출 떠오르고 있는 장면. 예, 달은 위에서 해를 기다리고 있고요. 야, 멋진 장면 연출되고 있습니다. 낭만적이죠, 아주. 와. 감사합니다.